잘 받으네요, 일리아자기. 하나 주고. 핀란드가 아직 협상 끝났다는, 종전 끝났다는 메시지가 안 났으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글쎄, 지금은 고들란드. 고들란드에 먼저 전쟁 선포를 해주고, 요거는, 아, 여기 또 섬이 있구나, 짜증나게. 정보로 갈게요. 정보 걸고, 요병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게요. 장군을 안티노스 임명해주고, 돌격. 제 돌격, 여기 돌격. 어? 노민 반란군이 처형당했대, 가시니. 세이크. 또 죽었네, 허스신한테. 여자 친척. 무적으로 막 죽여서. 80%입니다. 82%구요. 롤라드파 또 출현. 어, 부인 타워레트. 저러 상에 빠지더니 드디어 임신했네요. 제가 왜 이젠 임신 안 하냐 궁금해했더니. 바로 이제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정협상 수락. 돌격. 여기도 돌격. 다 먹었고, 8,000명 없앤 다음에, 아주 공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쪽. 아일랜드 쪽 바로 먹으면 이쪽은 제패고. 아, 여기 섬이 또 하나 있구나. 아, 아일즈가 하나 있네. 여기 요긴 좀 아일즈가 있었어요. 옛날에 잉글랜드 할 때 생각이 나네. 아일랜드 플레이했을 때 생각이 나네. 아일즈 진짜 왕국이에요 저기도. 어, 자기가 돌아왔다. 언제 너무 많음. 세크트럭에 있었는데 지금 비하르 이 사람에 나눠줍시다. 압둘라크에게도 세게도 않구나. 미카일에게도 시겔폴트 됐고. 이제는 땅이 얼마 없어요. 베클라마바도 조금 있고. 이건 뭐지? 이게 뭐야? 베크라마보다 여기까지 왔네. 베크라마보 땅이 좀 있고, 네, 지금, 비잔티움 있구요. 페룸 있고, 핀란드 있고, 고들란드 있고, 리투아니아 있고, 신놈은 있고, 아즈텍 있고, 됐어. 거의 다 정리가 됐구요. 예, 조금 있으면 아직도 공격할 수 있어요. 됐어요. 거의 끝나가네. 발표됐네요. 협상. 오케이. 마이센. 마이센까지 먹어줬고. 앙코르 신놈 된다. 성전 오케이. 그러면 신놈 성전. 아, 이 밑에를 먼저 먹을까? 이탈리아 쪽? 이게 가까우니까 수도 있는 짱이니까 신놈 성전 걸고. 됐다. 그리고 이쪽으로. 어, 둘 다 됐다. 요병력은 이렇게 내려가고. 좀 방어가 좀 되나 보네요. 6.5. 팝을 좀 놓을게요.
17% 조금 늘어났네. 카톨릭 선물 주고 계정 요구. 돌격 83%입니다. 여기도 있구나. 이게 알즈도 같이 돼 있나? 어, 그쵸. 알즈랑 같이 돼 있네요. 섬 하나하나까지 다 먹어줘야 되니까. 다 먹었고, 자, 위로. 2200명. 어, 아들 태어났다. 어, 천재! 이제 천재 됐다. 제가 56세라 아직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아들에게 넘겨줘야겠네요. 아타나우스 누가 낳은 거지? 어, 얼굴 깨진 타와레트. 타와레트가 낳네. 좋았어. 얘를 먼저 약혼을 주선을 시키자. 어린애나 약혼을 시켜놓고 영지를 하나 줄게요. 어차피 섭정에 들어설 테니까. 13살? 카스티아인이다. 별론데? 이집트인이면 좋은데. 이집트인. 제가 지금 빵사디기 때문에 여자도 좀 어려야 돼요. 어? 13살? 이집트인인 건 괜찮은데. 약혼을 해놓자. 약혼을 해놓고 됐죠? 약혼 됐죠? 그럼 이 자식에게 영지를 하나 줄게요. 왜냐면 지금 후계자가 영지 얘가 돼 있거든요. 첫째 아니 3살짜리. 근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 얘한테 물려줄 거예요. 얘에게 영지를 죄송합니다. 어, 영지를 쿤카 하나 딱 줄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후계자 바뀌었죠, 얘로. 이슬람 그 법에 의하면 영지가 높은 영지가 많거나 높은 세력이 큰 아들에게 자기를 다 넘겨주거든요. 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 아타나시우스에게 자기를 하나 주니까 얘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제가 죽어도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자, 갤러에 요거 됐고 다 먹었지. 여기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일즈를 칠게요. 아일즈 서포 성전. 어, 다 된, 마침 다 된다. 성전을 걸자. 성전 걸고 여기 먼저 이쪽, 아, 수도 먼저 갈게요. 아니다, 이쪽 온 김에 갈게요. 여긴 딱 이어져 있어서 좀 편해요, 공략하기가. 자, 고드란드 왔고 공성 5,000명. 어? 영지가 좀 오버됐네요. 나눠주겠습니다. 공신들이 싫어하니까. 순위파인데? 왜 순위파가 들어와있지? 나이 종교인데? 이상하네. 딴 애에게 남겨줄게요. 캐드. 얘는 계정 요구해야겠다. 어? 계정 요구 안되네. 순위파인데? 아, 칼리프구나. 칼리프가 왜 떠있지? 모르겠어요. 칼리프는 계정이 안되니까 순위파 칼리프예요. 됐고. 카톨릭, 폴란드. 여기도 있다. 짜투리 땅. 여기도 먹으면 되고. 핀란드가 이젠 아, 11월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 먹고 내려가야겠네. 다시 오버됐네. 윌리아 자기 넘어와가지고 모스크랑 윌리아 또 있나요? 아, 또 아, 없죠? 없네요. 네, 됐습니다. 돌격 3에서도 20%.
저 항복하네요. 신놈이죠? 수락 됐다. 여기 딱 먹었고 앙코넨 이번에 또 시즌이 걸렸네. 저번에 왕이 앙코넨의 왕이 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는 그래서 휴전이 풀렸을 수도 있어요. 왕이 바뀌면은 휴전 기간이 풀리거든요.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왕 휴전 기간 기다리기 싫으시면은 상대방 왕을 암살하면 됩니다. 지금 앙코네 이런 지금 휴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휴전 기간인데 암살을 한번 음모로 암살 640% 오케이 암살 시도 시켜놓고 암살 한번 시켜볼게요. 바로 모이죠? 이쪽 돌죠. 보들란드 이제 5개는 3개나 오버됐네. 라우프에게 많어. 짤스피크 고 하벌 55 스코틀랜드인 계정 요구 0.63씩 올라갑니다. 됐고 위에도 있죠? 이거 다첨을 잡아야겠네. 잡고 할라마 골라고. 자 음모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나. 800% 거의 뭐 죽었다고 봐야죠. 얘는 죽었다 복장해야지. 다 먹었고 올라갑니다. 알지. 됐네요. 협상. 자, RG도 멸망. 파티마다 RG 정변 성전. RG도 멸망시켰고. RG 땅을 배분을 또 해줘야겠죠? 바로 그냥 착륙하자마자 영국은 초토화되네요. 스마일에게 됐고 이제는 아일랜드랑 땅 하나 남았어요. 아일랜드에 전진선포를 할게요. 전진선포 성력 침략. 아 좋아 침략 너무 좋아. 침략 알지 됐어. 행복하네요. 행복해. 역시 이슬람이 강력한 게 역시 침략을 막 그냥 마구잡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으면 이제 암살 소식만 들려오면 되는데 아 또 넘어왔어. 쫄쫄 말려 대족장. 예 핀란드 시켜놓은지 너무 많습니다. 싸말아주고 윌리엄 모스크도 같이 넘어왔어요. 릴리아랑 모스크 요병력은 해산 7,000명 8,000명이네요. 더 모읍시다. 8,000명으로 잠깐 반란 좀 막을까? 놀지 말고 도착했고요. 아일랜드 우승합시다. 10,000명 있네요. 죽이기 떠들어댔대요. 평반 추락
괜찮습니다. 상대방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지션 리더가 아니래. 아, 여기 아니군요. 딴 애구나. 그쵸? 왕을 사로잡아라. 아일랜드 왕. 자, 비자팀 제국 제주에 대해서 아르메니아 왕국이 풀려났네요. 그게 100년 이상 통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젠 저희가 우리 쪽으로 포함되는 거죠. 아나톨레 왕조에 대한 클라임 날죠. 이거는 운마 중단 요구할게요. 파벌 좀 살펴보고 15% 올리든 밖에 좀 요구. 49 시아파 선물 주고. 됐고 됐고. 만 명 없애고 5대1로 암살을 못해. 자, 수정 끝났죠? 파티마. 파티마. 어? 어, 핀란드. 여기 성전을 걸고, 핀란드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핀란드 최후의 난이네요. 고들란드도 온 것도 공성. 뭐야, 결혼주선? 자, 가신? 수락. 중고병이 좀 있는데, 아일랜드 애들이. 시켰고. 80% 돌려. 85% 91% 100% 오, 좋아. 협상 됐고. 야, 깔끔. 이제 여기만 없애면은 코노트 정도. 코노트 없앱시다. 코노트 없애고 배 타고 다시 넘어올게요. 아즈텍 공격할 수 있게. 신놈 좀 있고. 아, 여기 하나 있었지? 참. 그단스크 정복 선전. 그단스크 정복으로 여기 놀지 말고 먹을게요. 안티로스. 보들랜드가 85%구나 또 있나? 땅이? 보들랜드가 또 있나? 아, 여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요, 지금 못 가니까 아일랜드 빨리 점령을 시켜놓고 급영역으로 고들란드에 드랍을 해가지고 태운 김에 급영역으로 드랍을 해가지고 급영역으로 싸웁시다. 그럼 도착했고. 됐고요. 됐네요. 병렬 다 없앴더니 100% 됐구나. 좋았어. 여기 별로 안 타고 가도 되겠네요. 점점 협상. 여기 파티마. 어, 핀란드였구나. 예, 그쪽이 아니고 그쪽은 이제. 예, 배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리투아니아 앞으로 이동합시다. 리투아니아 다음 목표는 리투아니아. 39년 암살 시도할까? 23% 성공률과 50%의 발각 확률. 잔혹 환자 암살. 지금 휴전 기간이기 때문에 암살 시도 실패했다. 암살 시도. 어, 죽였다. 암살자들은 모른다. 휴전 끝났죠? 이렇게 하는 거죠. 리투아니아 정보를 얻게. 급영역으로 정보. 일단 멸망하네요. 됐어.
이것도 리더가 아니라 나왔네. 자, 이거 오버된 거 하나 오버됐죠? 아론에게 비아르 비아르 비아 비아르 비아르 밀려자기 온 거는 자 하나 주고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래도 얘 이제 왕좀 빨리 죽여라. 못 죽이지? 신놈, 신놈 왕도 암살. 암살. 걸렸대지? 암살. 어, 죽였어. 근데 선포. 어, 성전, 성전. 네, 밑에. 스폴레토에 위해, 정부를 위한 성전. 스폴레토. 이동합시다. 좋아요. 전쟁 다섯 개 동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죽었네요. 허약한 건가? 누금력은 여기 수도로 가고. 이제 도착했고요. 볼까요? 고드란드는 80, 100% 됐네. 변력 없앴더니 FP가 됐네요. 아, 제 말이 맞았네요. 이상이. 근데 지금 섬이 하나 남아있고, 위에 쪽에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배는 어차피 태워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여기 먹으려면. 고드란드. 주셨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빨리 암살합시다. 자, 암살. 암살. 어, 죽였고. 삼포. 성전으로 성전으로 갈게요. 네, 한번 요구하죠. 수락 강탈했어요. 됐고 자기 그러면 어 앙코르 너무 암살 너무 오래 걸린다. 음모로 했는데 600%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21 신앙심 없음 계정 요구 51짜리 카톨릭 계정 요구 아, 지금 포션 리더가 아니라 여기 뭐가 섞여 있어. 시장의 군대가 섞여 있어 가지고 코노트. 제가 리더가 아니라 공성 공격을 못 하네. 3병은 더 뽑아 줄게요. 시켰던 병력도 있었지. 8,000명 그 병력을 합쳐야겠어요. 어디로 이동하는 중이지? 아 이쪽으로 이동하는구나. 이쪽으로 14,000 합쳐놓고 베코나우드를 좀 쳐야겠습니다. 자 아들이 잘 크고 있나. 섭정 들어섰죠. 교육은 누가 시켜주는거지? 아직 안 지켜줄 때가 아직 아닌가 보네. 자 종전협상 예, 수락 됐고 다 먹었네요.
자, 이제 잉글랜드, 아일랜드 싹 정리됐고요. 다시 배 태우고 다시 옵시다. 오고 200력으로는 고들랜드 맞아 끝내줄게요. 리엔차도 임신 20살짜리 제 와이프 좋아요. 들죠? 저기 오고 됐네. 협상 수락. 아, 여기도 먹었고 세 개 오버됐어. 넘어주고 윌리어작이 또 있네. 오케이 넘어주고 하나 오버됐죠? 미카엘에게 칼레가 안티누스에게 티론 좋았어. 요거 싹 없애고 관련군 없애고 배를 타고 넘어와서 요병력을 아지텍을 쳐야겠네요. 이것도 3일 걸리고 돌격, 돌격, 신놈. 유병력으로는 반란, 네, 없애고요. 이쪽으로 가고요. 아지텍 앞까지 이동을 해놓겠습니다. 요 병력 두 개 가지고 아지텍을 칠 거예요. 이쪽 이렇게 주고. 다 먹었네요. 87? 87%? 유병력은 막 먹고 이것도 아즈텍 앞으로 아니다 페룸 앞으로 갈까? 페룸도 이제 아 페룸은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의무는 없는데 제 사위이기 때문에 그쵸? 동맹국이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집에 뭐 할 수 있는데 베크라마바드 같은 걸 쳐야지. 아니면 비잔티움? 비잔티움 그렇어. 신놈 다 없애고 비잔티움 치지 뭐. 배를 좀 뽑아줄게요. 남대를 200대만 뽑으면 될걸요? 200대만. 드디어 이제 아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얘는 아무나 교육을 시켜주죠. 제가 아이유이 꽉 차있죠? 꽉 차있으니까 얘를 아이교육을 딴 애를 좀 시켜주고 우리 자식을 제가 시켜줄게요. 몇 대나 되려나? 여기 좀 볼게. 그만한 편성이 용산 치용을 획득하게 12,600명 19 25 20대 탱크 잘 뜰 것 같은데 하나 링컨에서 11척 이번에 태워가지고 고들란드 드랍을 시켜줄게요. 됐고 승성 이번으로 고들란드 드랍. 또 섬 공격할 때는 이제 없죠? 다 없어요. 섬 다 먹었어요. 아 여기 또 있구나. 아 아라곤이 여기 살아있었네. 아라곤도 쳐야겠네. 그럼 아라곤 아요르카 이건 뭐지? 아 여기 롤라드파 따로따로 다 있네. 네 그럼 여기 전진선파하고 롤라드파 여기서 전진선파하고 됐다. 그럼 요거 태우고 고드란드 없애고 또 태우고 가면 되겠네요. 그 위에는 진짜 없죠? 다 먹었죠 우리가? 이건 뭐지? 아 여기 또 있다. 몰타이어 왜? 오, 이런 땅, 자잘한 땅을 신경 못 썼네.